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우입니다. 오늘은 그 강원도 횡성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지금 5톤 중축화고 트럭을 보시러 오고 계신데요. 그 전에 그 구독자분께 보여드릴 차량을 한 번 더 영상을 담으려고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차량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어요. 2002년식에 주행거리 20만도 안 되고 챔버 달려있고 그리고 뒤에 매연저감 장치도 달려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운행제한 없이 장비 운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요. 그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. 챔버 원래 메가트로프트 달려있죠. 근데 이 차량에 2002년식에도 불구하고 챔버를 달려있고요. 그리고 올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에어컨도 싹 손을 봤습니다. 그래서 혹시 올 여름에 현장에 투입하실 때 더위에 좀 피로를 덜 느끼시라고 세팅해놨고요. 차량을 한번 더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적재함은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. 하부는 이런 네, 상태,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입니다. 이런 네,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. 뒤쪽 뒷부분이고 이렇게 네, 이렇게 해서 와이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상태고요. 그리고 반대쪽까지 쓱 보여드리고 네,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. 실내 되었고 시트 커버 씌워놨습니다. 에어컨도 싹 정비했기 때문에 올 여름에 걱정 없이 운행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뭐 브레이크 쪽이나 브라자 쪽도 손을 봤으니까 뭐 저렴한 그러니까 뭐 2013이나 14년 중축 차량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좀 가격대 있다 보니까 저렴한 중축하고 장비 운행 찾으신다면 이 차량 괜찮다고 보여집니다. 잠시 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 오시면은 제가 혹시 촬영할 여건이 되면 촬영을 한번 더 하고요. 우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